월말 가서 부페 좀 사다 줘. 또 바로 어떻게 하려 그래? 아 지금 약 먹고 있어. 약이 있더라고. 어떡하냐. 맞는 약인지 모르겠는데 약이 있어. 월마트 가서 붕대를 사와야 될 것 같아요. 젠두 사러 붕대 사러 왔어요. 들고 가고 있습니다. 이게 대상 도전인 것 같은데. 대상 도전인 것 같은데 내일 아마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처음엔 대수롭게 생각 안 했는데 되게 심각한데 다들 보니까 나이가 드니까 나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정신이 없네. 조금씩 이렇게 몸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. 걱정이야. 타면 안 돼. 조심. 처음에 남편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그러더니 처음부터 병원을 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지금은 너무 이렇게 발이 부어서 큰일이네요. 아픈지 어제 밤에 잠도 잘 못 자더라고요. 새벽에. 일단 내일은 한번 병원에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짜잔. 지금 얼마 갔다 와서 이거 주스 한번 해보려고. 오렌지 이렇게 오렌지 두 개가 요거밖에 안 나와. 아 슬프다. 슬퍼. 너무 조금 나온다. 근데 이게 원액이야. 그때 이거 월마트에서 뚜껑 썼잖아요. 해서 이렇게 해서 딱 냉장고에 딱 보관해서 다음날에 딱 마시면 얼마나 좋겠어. 지금 당장 마셔야 돼. 당장 마셔볼게요. 얼마나 맛있을까? 아우, 엄청난 맛이다. 좀 놀랐나봐. 와, 이게 몇 개야? 와, 오렌지 네 개가 이거밖에 안 나와. 아, 슬프다. 팔뚝까지. 마지막 두까지. 예스. 아, 이렇게 딱 한 잔 나오네요. 아, 아픈 또 우리 남편을 갖다 줄게요. 먹어봐. 그게 오렌지 4개 들어. 응? 너무 반질반질하니 이쁘죠? 앞쪽에는 숨 비었네. 통 비었어. 씨. 팥이 이만큼 남았거든요. 이거를 빨리 먹지 않으면 내가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몰래 먹지. 어쨌든 일단 넣어놓고 이거 이만큼 남았어요. 배고플 때 먹으면 먹겠지. 넣어놓고 불을 좀 줄이고
한참 해야 되니까 조금만 덮을게요. 괜찮을까? 좀 줄였으니까 괜찮겠지. 오, 밥은 잘 됐습니다. 오호. 조금씩 안 먹을 것 같아. 우리 딸은 진짜 조금 먹을 것 같은데. 남편 것만 조금 더 풀게요. 와우. 맛있어 보인다. 고등어 김치찜 나왔습니다. 좀 비린 것 같아, 많이. 냉동했다가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. 두꺼운 거 팔팔 안 붙지? 그냥 먹어봐. 못 먹어? 응, 뭐. 아우, 야, 이거 웬만. 약간 상한 듯한 그런 고기야 지금. 근데 왜 상했지? 그때 사오자마자 냉동실에 넣은 건데? 그럼 모르지. 이게 먹었을 때 내가 왜 비린 거를 안 잘 먹어? 이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네. 어우. 아 진짜 못 먹는데요. 버려야 된대요. 짜증나. 지금 한 40분 난 것 같아. 막 그래도 맛을 넣고 무 넣고 아주 어우 맛있어. 야 가자 먹어보든지 한번. 싫어 좀 나 겁나는데. 응? 아 싫어 안 먹을래. 아 몰라 내가 지금 몸이 컨디션 안 좋아서 입맛이 좀 이상할 수도 있긴 한데. 그래? 아주 갑자기 나 또 뭔가 엄청 으시시해 또. 계산법이 제대로 오는 것 같아. 아 몰라 이게. 아 나 근데 먹기 싫어. 이거 괜찮은데? 그거 내가 거기 했던 거 부분 먹어봐. 아 이 부분 먹어봐. 괜찮아 이거. 아니. 어? 못 먹어. 나는 못 먹어. 아니 너 못 먹는다고. 내가 띄어낸 거기 부위 한번 먹어봐. 아 싫어. 저건 안 먹을래. 거기 뭐가 틀린데? 근데 어쨌든 애니메이션 다 뱉어놓고 어떻게 먹어 저거를. 아니 그거 위에 말이야 위에. 나도 먹기 싫어. 옆에서 먹겠지. 나도 먹기 싫어. 아깝다. 먹어볼까? 차갑던데? 어? 차갑던데? 찬기? 차갑더라고 고기가. 아 그럼 이게 아직 안 녹았어? 뜨거운데. 뜨거워? 그럼 이거 40분을 했는데. 그치. 괜찮은데? 그래? 뭐야. 난 못 먹어. 아, 몸에 안 좋은가 봐. 내 입맛이 지금 이상한가 봐. 괜찮아. 아, 나는 지금 아, 몸이 안 좋아. 아, 아 내가 먹어보지. 소세지 굽고 있어요. 좀 이따 먹는데. 저 꺼놨어. 한 마리만 왔는데 아, 오늘은 왜 두 마리 다 해버렸더니 아깝네. 아, 나쁘지 않아. 상하진 않았어. 누가 다 먹냐고, 근데. 아, 많이 했더니. 남편이 안 먹으면 먹을 사람이 없는데. 아, 나도 조금 아까까지 호두과자를 계속 먹었더니 배가 안 고파요. 우리 남편 몸이 안 좋으니까 비린가 봐. 확 비린 맛이 올라왔나 봐요.
내가 고등어 이걸 해달래. 나쁘지 않아. 집에 누가 아픈 사람 있으면 아 힘들어. 어쨌든 내일은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. 재미 맛있다, 재미. 아, 잘 먹었습니다. 남편 병원 갔다 왔는데요. 일단 대상 포진인 것 같아요. 한 일주일 약을 먹어보고 이제 경과 보고 다시 오라고 하나 봐요. 근데 사람이 많다 많아. 약 픽업하러 왔어. 어만 데다 있냐고. 병원에서 그 프리스크립션을 저기 월마트로 바로 보내주는데요. 네이버 후드 월마트 보내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슈퍼 월마트 보내달라고 그랬나봐요. 우리 남편은 나한테 말했대. 슈퍼 월마트 가라고. 난 당연히 월마트니까 나 지금 너무 속보냈어. 아, 우리 집 앞에 월마트인 줄 알았지. 아, 어쨌든 슈퍼 월마트에 맞습니다. 들어갑니다. 오, 차가 진짜 많아. 연말 슈퍼나다 봐. 이쁘다, 이뻐. 여기 왔습니다. 여기는 훨씬 커요. 슈퍼 월마트라서. 발에 이렇게 진물이 생겨서 어제 요거 사가지고 왔었거든요. 좋다고 두 개 더 사가지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. 전체적으로 사람이 많네요. 연말이라 그런가 봐. 오, 예쁘다, 빨간. 계산하려고 합니다. 벌써 밤이 됐어. 맞다. 나 오늘 뭐 했냐? 우리 아들 집에 데려다 주고 알리 가고 우리 아들 픽업하고 아침 먹고 또 뭐 했지? 아, 편집하고. 오, 아름답다. 반짝반짝 작은 별. Zingle bell, zingle bell, zingle bell.
뭐였지? 어, 아까 30분 자고 빨래하고 청소 좀 하고 백큐브 좀 돌리고 월마트? 네이버 월마트 갔다가 허탕치고 슈퍼 월마트 갔다가 집에 오니까 밤이네. 밤 저녁 밥 해야 돼. 와, 젠장. 아, 뭔 하루가 이렇게 시간이 빠르냐고. 도대체 한 것도 없는데 깜깜해. 지금 6시 10분밖에 안 됐는데 깜깜해. 아우, 하루 다 갔어. 밥 해야 돼. 어우, 허무해. 인생은 허무해. 끝났어.